시작해 볼 텐데요. 공연에 앞서서 틴틴 창극 교실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고 바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틴틴 창극 교실은 지난 2018년도에 저희 국립민속국악원에 처음 개설을 해서 벌써 4회째 졸업생과 또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틴틴 창극 교실은 기존의 소리를 전수하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물론 소리도 또 가르치고 또 연기 지도도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직접 우리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함께 참여하는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참여해서 창극을 이해하고 또 각기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또 상상력을 표현해내는 방법을 기르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과정에서 협동심과 또 소통력을 기르는 정말 그야말로 종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공연은 저희 국립민속국악원이 자리한 이곳 남원이 통편제 판소리의 태자리요 또 춘향전과 판소리 춘향전과 흥보가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연은 남원고을 이야기 춘향전과 흥부전의 콜라보 창극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이 물론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와 추임새로 함께해 주신다면 좀 더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이라 하는 고을은 옛날 대방국이었다. 동으로 지리산, 서로는 적성강, 남적 강성어고 북통남허니 곳곳이 승지강산이요 번하 승지로구나. 이때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남원 고을 이야기가 있난디. 춘향과 목룡의 사랑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 지금부터 남원 고을 이야기를 대강 일러줄 터이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지금부터 남원 고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던 것이었다. 이때는 어느 땐고 경상 전라 두 얼품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였다. 동부 동모 소생으로 사람마다 오장이 육보로 돼 놀부는 칠보라. 어찌하여 칠본고 하면 심술보 하나가 외약 갈비대 밑에가 장기 궁짝만 헌 놈이 똥 또더름이 붙어 밥만 먹고 나면 개트름을 하면서 심술을 부리는디 꼭 이렇게 부리는 것이었다. 대장공 밥벌 먹어고 오기방에 집을 짓고 삼살방으다 이사건곡 불붙는데 부채질을 그저 활활오고 호박에 말뚝 박고 길 가는 과긴 양반 짐을 듣게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연 덥고 초라니 보면은 단나짓고 거사 보면은 소구도 적 의원 보면은 짐도 적질 야 다 근근 애기 겁탈 곱사둥이는 뒤집어 놓고 안진뱅이는 턱을 차고 비단전에 물총 놓고 고추밭에 말 달리기 옹구찜 받쳐놓으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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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찾아가서 작대기고 난차기 이놈의 심술이 이래 노니 삼강은 알겠소 오륜 알겠소 하여간 이놈의 놀부놈을 확! 내 이놈 마당새야! 너 시방 지금 거기서 뭐 두고 있냐? 마당에 짓게 잔뜩 들어왔길래 곡간 짓기려고 쫓아야던 참이오! 내 이놈 마당새야! 얼른 쫓아보려라! 어서! 알겄어! 쥐새끼들을 한번 쫓아볼까? 오메! 샌님들 쥐새끼 있어! 불구! 불구! 두메! 두메!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내 이놈 마당새야! 너 그 샌님 죽이려고 환장을 했냐?
사람,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저런 무식한 마당사한테 당하고 있어? 마당사 내 이놈 썩 들어가거라! 야 아이고 영감 괜찮으시오? 저놈의 마당쇠를 쫓아내던지 흙무놈을 쫓아내던지 아 내가 5장 이상에서 못 살겠네. 아이고 영감 우리 이참에 저 꼴배기 싫은 흥분의 식구들 좀 쫓아내 봅시다.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어떻소? 이참에 흥무놈을 한번 쫓아내 볼까? 내는 흥무야! 흥무야! 아이고 형님 저 부르셨습니까? 불렀으니까 네가 나왔겠지. 너희놈 들어봐라. 자식 새끼는 돼야지 이몰드 까놓듯 음주르르 까놓고 네 것만 뜯어먹으니 내가 봐줄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은 너희 처자 권속들을 데리고 썩 나가도록 해라.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이러신지 모르오나 통촉하여 주시지요. 통촉? 네 이놈! 아이고 형님 형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할 터이니 제발 용서해 주시지요.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이거지? 네네 형님. 마당새야 어서 긴 줄을 가지고 오너라. 지금부터 너희 식구들과 우리 식구들이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너희가 이기면 요대로 함께 살고 너희가 지면 잔말벼고 썩 나가도록 해라. 알겠느냐? 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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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어요? 심술구분 놀부가 불쌍한 흥분의 식구들을 모두 쫓아내었다 합니다. 불쌍한 흥분의 식구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준영아 이렇게 어여쁜 준영이가 마음씨까지 좋으니 너는 어찌 수고한단 말이더냐? 그게 무슨 말씀이요? 아니다 이게 준영아 흥부와 놀부 얘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느냐? 어찌 되었소? 마음 시작한 흥부는 부러진 재미 다리 고쳐줬고 그 재미 은혜를 잊지 않고 보험표 막시를 불러주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 은이 울지 말거라. 그럼 흥부네는 경사나 쏘구려. 그래 그래 은이 내가 멋있을 테니 오너라 보자. 이리 오너라 엉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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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구나 아 내 또 내 사랑아 장담아! 아이고 깜짝이야! 애 떨어질 뻔했네! 뭣이요? 아니 깜짝 놀랐다 이거지. 흥? 그런데 향단아 너희 아씨랑 우리 도련님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너랑 나는 키로. 아 몰라. 예 방자야 우리 아씨는 여중군자시오. 우리 도련님은 남중호거리시다. 맞았어 구하여. 남중호걸 풍신도치 우리 도련님은 제사시오. 아
떠나지게 강강술래 늑신늑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밤새 가돌아라 술래술래 가자 로다 오한색이 저색이 고운밤새 가돌아라 빅산 척산 소사리가 내려온다 마당새야 너 그 소식 들었느냐? 산도자재 노래님이 춘향을 버리고 한양으로 떠난다 하더라. 아이고 영감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오? 우리 이서방이 춘향이를 버리고 한양으로 떠난다는 게 그것이 참말이오? 사대부택자재가 기생을 버린다는 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마당새야 집으로 건너가자! Thank you.
덕으로만 왔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호랑아미 성질에 상추상을 당할 터인즉 잠깐 가게기냥 속일 수밖에. 이리 오너라 개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이고 이것이 뭔 소리다니오. 너가 아씨가 죽게 되어 그런지 어떤 놈이 술 담뿍 처먹고 온열 장마에 토다 무너진 소리 오는구나. 어서 좀 나가 봐라. 예. 여보시오, 거 누구를 찾으시오? 너희 만인 좀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예.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놈이 마님 좀 쪼까 뵙자는디요. 아이고 내가 이 정황에 또 할 만날 것이냐. 네가 나가서 우리 마님 밖에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하고 살짝 다 보내버려라. 예.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요 밖에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하고 살짝 다 보내라는디요. 아하하하하하. 네가 아주 심부름 하나는 곧잘하는구나. 예. 얘야, 너희 마님께 가서 걷다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것 없이 잠깐 좀 나오시라 여쭈어라. 예. 마님, 그 딸하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딸 것 없이 잠깐 좀 나오시래요. 윤병은에 그 딸한 말까지 들었으니 그 사람이 가봤느냐? 나가서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른다고 여쭈어라. 예.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요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모르신대요. 어허, 기어이 좀 나오시라 여쭈어라. 예. 마님, 기어이 좀 나오시래요. 그 다 큰 것이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꼴보기 싫으니 썩 들어가거라. 예.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정황 없는 나를 운이라 하니라 이리 야단이냐. 허니가 날 찾나. 허니가 날 찾어. 날 찾으리가 없건 나는 꼴보기가 나.
망령이여 장모가 날 달려버린 가구원이 거주 성명을 일러줌세 한양 삼청동상을 준양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무엇이었죠? 이 몽룡? 자 보소 틀림없지 않는가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이 사람은 왔구나 우리 사우한테 반갑네 반가워 설리춤이 반가워 말죽 받고 안진백이는 턱을 차기 형제 한 번 못하는 놈 넓은 놈의 가장 큰 죄목은 바로 폭물학대 제비 다리 분질러 부자가 대한 죄 죄를 받아 마땅하옵니다 넓은 놈을 당장 하옥하여라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암행어사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받은 모든 은금보화를 남원골에 헌신할 터이니 제발 형님을 살려주시옵소서. 놀부의 죄는 죄값을 받아 마땅하오나 흥부의 우애를 보아하니 놀부가 형제함을 약속한다면 차후에 연속 돌아갈 터이다. 흥부야, 형의 도리로서 아무를 못 살게 굴어 정말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형님,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다음 죄인을 들라하라. 남원골에서 가장 부패한 관장으로서 남원에 내려 남원골을 돌보지 않고 탐욕을 저지른 번악도 대령이요. 죄 없는 춘향인 게 모두랑 경을 감한다. 어찌하여 주장을? 저 번악도 죄인에게 모든 관장을 박탈하고 권장을 저하옥하라. 예. 이것을 춘향이에게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라 하여라. 춘향이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랍시네. 아니, 내 옥주아니. 춘향아. 서방님. 춘향아, 그동안 고생 많았느니라. 서방님. 춘향아, 그만 울고 우리 옥고도 한번 놀아보자. 절로 나쁠